경기 용인에서 레미콘 차량이 앞차들을 덮치면서 30대 가까운 차들이 서로 뒤엉켜 부서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. 레미콘 차 브레이크 고장으로 추정되는데 그 사고 장면이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겼습니다. 이세영 기자입니다.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경기 용인의 왕복 6차선 도로 15톤 레미콘 차량이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질주합니다. 세 개 차선 차들이 순식간에 뒤엉키면서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고 가운데 끼인 승용차는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. 전쟁터인 줄 알았어요. 사람 비명 소리도 들리고 경광등 소리하고 그냥 전쟁터였어요. 도로 2차선에 달리던 레미콘 차량이 앞선 승용차 두 대를 들이받은 뒤 1차선으로 튕겨 나갔고 연쇄 추돌로 이어지면서 차량 29대가 뒤엉켜 버린 겁니다. 사고가 난 곳은 보시는 것처럼 내리막길입니다. 뒤따르던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기가 어려웠는데 이 때문에 사고가 더 커진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. 50살 유모 씨가 크게 다치고 9명이 가벼운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. 레미콘 운전자 54살 안모 씨는 제동장치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브레이크가 안 들었대요. 그래서 그냥 하면서요. 계속 추돌해버린 거죠.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국과수에 제동장치 정밀 감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. SBS 이세영입니다.